다음 에피소드는 멀지입니다. 멀지와 멀지오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멀지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합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input이 observable이고, 그죠? input이라고 해서 observable을 넣어두고 파라미터가 observable이란 말이에요. 멀지의 경우에는. 그리고 멀지오의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number예요.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 같이 보겠습니다. 멀지부터 볼까요? 멀지. 얘는 합쳐주는 거죠. 여러 개의 observable를 하나의 스트림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는 뭐 굳이 뭐 예제를 볼 필요, 돌려볼 필요 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다는 거. 마찬가지 두 개의 observable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많이 봤던 거니까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멀지오는 숫자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많이 안 봤던 거니까 같이 한번 보죠. 어떻게 쓰이느냐니까. 그 다음에 merge all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뒤에 와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merge 같은 경우는 merge 같은 경우에는 쓰이는 경우 위치가 포지션을 좀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merge가 앞에 있고 파라미터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경우가 되고, 그죠? 그리고 merge all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그죠? 1년에 스트림이 있고 스트림 뒤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으면 앞에 있는 모든 스트림을 다 합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파라미터 있는 경우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앞에서 두 개를 합치라는, 앞에 있는 두 개를 합치라는 거죠. 그래서 소스와 그리고 이 파이프를 통해서 맵 되는 것과 두 개를 합치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소스가 어떻게 되나요? 0.5초 간격으로 숫자 다섯 개 나와있죠. 그 다섯 개 각각에 대해서 1초 뒤에 3개씩 뽑아내란 말이잖아요. 그죠? 소스 파이프, 딜레이, 천, 그리고 테이크 3개. 3개를 가져오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5개 스트림이죠. 5개 스트림 중에서 각각 3개를 뽑아내니까 총 15개가 나오겠죠. 볼까요? 그러면은 돌아오면은 쭉 이렇게 다 나왔나요? 다 나왔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다섯 개. 15개의 스트림이 나옵니다. 15개 넣는 게 왜 나오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RxJS 기초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기초 수업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수업은 중급 4년 차입니다. 중급 4년 차이니까 기초는 여러분 돼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